숫자만 믿고 까불던 중국이 또 한 번 큰 코 다쳤습니다. 그동안 테스트만 진행되어 왔던 새로운 무기가 중국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전 세계 해상훈련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림팩 해상훈련에서 중국 선단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차세대 전략 무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다수의 중국 함정을 상대하기 위해 기존의 무기체계보다 더 효율적인 퀵싱크 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른바 빠른 침몰이란 뜻을 가진 미국의 퀵싱크는 제이담을 기반으로 다수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손쉽게 함정을 격침시키기 위해 개발된 무기입니다. 이번 림팩 해상훈련에서 B2 폭격기에 탑재한 퀵싱크가 중국의 상륙함을 가정한 가상표적을 단번에 격침하며 해상굴기를 내세우던 중국의 콧대를 눌러놓았는데요. 서해를 시작으로 대만 해역과 남중국해 등 전 세계의 온갖 바다에서 함정의 숫자만을 믿고 나대왔던 중국에게 미국의 퀵싱크 유도 무기는 사용 선고나 다름없는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퀵싱크가 다국적 훈련에서 위력을 입증하자 이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한국형 퀵싱크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형 퀵싱크 무기 체계와 강력해질 대한민국의 대함전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중국의 군사전술을 한 단어로 나타내는 단어는 인해전술입니다. 무기의 질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중국은 항상 다수의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주변 국가보다 더 나은 전력을 확보하려 했고 이는 해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300척이 넘는 함정을 보유하여 미 해군보다도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중운사 조직이나 다름없는 해상민병대까지 더해지면 그 수가 500척을 가뿐히 넘길 정도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 번에 100척 이상의 해상민병대를 투입한 전례가 있을 정도로 자신들의 해군 전력뿐만 아니라 해상민병대까지 적극적으로 군사 분쟁에 동원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머릿수를 앞세운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서해에도 출몰하여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군의 인해 전술을 손쉽게 초토화할 강력한 무기가 림팩 해상훈련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림팩 훈련에서 B2 폭격기를 출격시킨 다음 퀵싱크라 불리는 폭탄을 투하하여 중국의 075형 상륙함과 배수량이 비슷한 퇴역 함정을 단번에 격침하였습니다. 2022년에 첫 시험 발사에 착수했었던 퀵싱크가 B2 폭격기에 탑재되어 림팩 해상훈련에서 위력을 과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의 대형 수송함과 배수량 규모가 비슷한 표적을 격침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퀵싱크가 노리는 표적이 중국이라는 것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투하한 퀵싱크는 GBU-31 합동직격탄으로 GPS와 레이더,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활용하여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고 가격도 한화로 약 2,700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하푼을 비롯하여 장거리 대함미사일과 마크 48 어뢰 등 다양한 함정 공격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운 중국의 물량 공세를 막아내기엔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마크 48 어뢰에는 한 발의 가격이 무려 70억 원을 넘기 때문에 해상민병대 같은 중운사 조직의 선박을 상대로 사용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백 척 이상의 물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의 해상민병대와 각종 민간 선박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의 중국 선박을 동시에 타격할 수단이 필요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제이담을 토대로 한 퀵싱크를 개발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에 있었던 에스퍼 남부 포럼에 참석한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중대한 충돌로 국력을 총동원해야 할 도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함께 표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물량 공세를 자랑하는 중국의 해군 함정과 해상민병대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인 타격 수단을 위해 퀵싱크 개발과 투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무기체계 개발은 한국의 안보에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 못지않게 주변 국가의 함정을 상대할 무기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주적인 북한은 고속공격정만 약 300척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공기부양정도 130척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수의 공격정과 공기부양정을 앞세워 한국의 해안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이
다수의 병력을 한반도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해상을 통한 병력 투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작전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 대한민국도 다양한 퀵싱크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해상을 통해 접근하는 적 병력을 확실하게 제압할 전력 구축이 시급한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퀵싱크 전력도 미국 못지않게 강력함을 자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KGGB라는 훌륭한 한국형 GPS 유도폭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퀵싱크의 토대가 되는 제이담이 약 30km 수준의 최대 사거리를 보유한 것에 비해 한국의 KGGB는 활강 날개를 장착하여 약 100km 수준의 최대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에 장착한 폭탄의 사거리가 더 길다는 것은 아군의 항공기가 적의 대공미사일과 전투기 등으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이담은 폭탄 투하 후 경로 변경을 할 수가 없지만 KGGB는 제한적으로나마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명품 무기인데요. 한국은 KGGB를 기반으로 하여 미국보다 우월한 퀵싱크 무기를 보유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되는 한국형 퀵싱크는 FA-50에서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는 절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퀵싱크 테스트를 진행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일부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제이담을 탑재할 수 있는 F-15K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퀵싱크 전략을 그대로 차용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퀵싱크 무기를 투하하는데 F-15K를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지금도 F-15K는 한국 공군에서 가장 주력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스텔스기라는 특수성을 가진 F-35, 상대적으로 체급이 작은 KF-16 본격적인 실전 배치를 앞둔 KF-21 사이에서 적성국의 주력 전투기를 상대로 장거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폭기는 F-15K가 유일합니다. 지금도 카디즈를 침범하는 중국, 러시아의 전투기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F-15K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을 정도로 임무 과중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F-15K를 북한의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을 제압하는데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FA-50에서 운용이 가능한 한국형 퀵싱크를 투입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FA-50은 유도키트를 장착한 KGGB를 최대 4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60대의 FA-50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한 번에 최대 240발의 KGGB를 투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고속공격정과 공기부양정을 합쳐 약 430여 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FA-50이 한국형 퀵싱크를 탑재한 상태에서 대함 임무에만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두 번의 출격만으로도 북한의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F-15K에 제이담을 최대 7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굳이 주력 전투기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F-15K보다 가볍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FA-50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퀵싱크보다 3배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한국형 퀵싱크가 미국보다도 절반에 불과한 가격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조의 예산을 투자하는 미국도 가성비를 목적으로 3천만 원 이하의 퀵싱크를 운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퀵싱크를 제작하고 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국조차도 적성국의 대규모 선단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공격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퀵싱크인 만큼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동일한 예산일 때 더 많은 양의 폭탄을 적의 선단 위로 투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미국이 근거리 공격에 한정된 퀵싱크를 안전하게 투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가격의 B2 폭격기를 활용할 때 한국은 FA-50을 출격시켜 안전한 거리에서 적의 선단을 향해 2배 이상의 폭탄 물량을 선사할 수 있다는 뜻이며 한국형 퀵싱크는 가성비를 넘어 가성비가 될 수 있는데요. 또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이미 FA-50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형 퀵싱크는 대규모의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며 중국의 남중국해 견제를 위한 연합전선의 핵심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적성국의 함정을 박살낼 수 있는 공대함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공대함2 유도탄이란 이름으로 KF-21에 장착할 신형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걸 FA-50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체계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공대함 미사일은 2024년에 FA-50에 탑재한 다음 시험 발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 FA-50에 우월한 대함작전 능력이 추가된다면 한국은 연안으로 침투하려는 북한의 함정이나 서해를 건너 북한을 지원하려는 중국 함정을 상대로 더욱 다양하고 유연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규모가 큰 주력 함정을 상대로는 강력한 공대함 미사일을 통해 교전의 우위를 확보하고, 그와 동시에 규모가 작아 미사일을 투입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중소형 함정과 선박에는 한국형 퀵싱크를 투하하는 방식으로 FA-50이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상의 적군을 제압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분명 중국 해군의 물량 공세는 미국에게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수적 우위를 자랑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퀵싱크 무기를 다국적 훈련에서 직접 사용했다는 것은 해상 전력을 제압하는 작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강력한 위력의 한국형 퀵싱크를 갖추고 적성국의 해상 전력을 초토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28일 한국 폭격기 영상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3대 군사 강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인데요. 이 세 나라는 모두 폭격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무유도 폭탄을 융단 폭격하는 그런 폭격기가 아니라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핵투발 수단으로 전략 폭격기를 운용하지만, 이런 목적과 더불어 넓은 지역에 걸쳐 자신들의 군사력이 신속히 전개되어 가공할 위력의 화력을 목표물에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위력화 시용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폭격기의 개발 역사는 항공기술의 발전과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초기에 단순한 폭탄 투에서부터 현대에 고도화된 다목적 전략무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크게 발전해왔는데요. 본격적으로 폭격기가 활약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부터입니다. 이 시기에는 대규모 전략 폭격이 전술의 중심에 자리 잡았으며, 주요 폭격기로는 미국의 B-17 플라잉 포트리스와 B-29 슈퍼 포트리스, 영국의 에이브로 랭카스터, 독일의 하인켈 HE-111 등입니다. 냉전 시대에 돌입해서는 제트 엔진의 도입으로 폭격기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미국의 B-52 스트라토 포트리스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의 대표적인 예로, 핵무기 운반 능력을 갖추고 전 세계 어디서든 작전을 할 수 있었고, 소련의 투폴레프 95배어도 유사한 개념이었으며, 양국은 이러한 폭격기를 통해 상호 핵 억제력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폭격기는 스텔스 성능과 정밀 유도 기능을 통해 적의 방공망을 피하고 정확한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B-2 스피릿은 스텔스 폭격기의 그 대표적인 예로,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고도의 은밀성을 유지하며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B-1B 랜서와 같은 기체는 고속 비행과 대규모 폭장량을 결합한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력 폭격기 투폴레프 160, 일명 블랙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가변익 초음속 폭격기입니다. 투폴레프 160은 소련 시절인 1980년대 중반에 개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러시아의 핵 억제력과 장거리 전략 폭격 임무의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변익이라는 특성 덕분에 다양한 속도와 고도에서 최적의 비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4개의 쿠즈네초프 NK-32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최대 마하 2.09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항속거리는 12,000km 이상이고, 최대 40,000kg의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KH-55와 KH-101, 102 같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핵 및 비핵 타격 모두 가능합니다. 중국의 홍식스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주력 폭격기로, 구소련의 투폴레프 16 배절을 기반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개발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량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대화되었습니다. 개량형 모델로는 홍식스K, 홍식스N 등이 있는데요. 홍식스K는 항속거리와 폭장량이 크게 향상되었고, 최대 항속거리는 약 6,000km입니다. 홍식스에는 홍식스K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CJ-10 순항미사일, YJ-12 초음속 대함미사일, KD-20 공대지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현재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홍20을 개발 중인데요. 미국의 B-2 스피릿과 유사한 스텔스 설계를 통해 레이더 탐지를 피하고 핵 및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 전력은 미국에 비하면 그저 구색만 갖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첨단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폭격기는 B-52입니다. B-52는 미국 공군의 주력 전략 폭격기로 1955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속거리는 14,080km이며 최대 속도 마하 0.86 공대지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재래식 폭탄 및 핵폭탄을 최대 35,000kg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는 별칭이 있는 B-1B 랜서는 고속, 적어도 침투 능력을 갖춘 초음속 전략 폭격기로 다양한 전술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항속거리가 12,000km, 최대 속도는 마하 1.25에 달하고 제2담 재즘 공대지 미사일, 재래식 폭탄 등을 최대 56,700kg까지 탑재할 수 있는데요. 최대 24발의 핵탄두를 동시에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변익 설계를 통해 다양한 비행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고 고속 비행을 통해 적의 방공망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미국 폭격기 B-2 스피릿은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전략 폭격기로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목표 지점에 접근합니다. 군사 강국들이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폭격기를 보유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도 폭격기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대형 폭격기 보유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먼저 폭격기를 개발 또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등 들어가는 모든 면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폭격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형 활주로, 정비시설, 전자전장비, 공중급유기, 숙련된 조종사 및 정비 인력 등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 비용 역시 매우 큽니다. 한국의 지리적 여건도 폭격기를 운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폭격기는 대규모 작전 방영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훈련 공간과 비행 경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토 면적이 작아 폭격기의 장거리 훈련과 작전을 위한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폭격기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걸출한 전폭기 F-15K가 있기 때문입니다. F-15K는 미국 공군의 주력 전투 폭격기인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한국의 요구에 맞춰 개량한 모델로 한국의 지형과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전천후 전폭기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2.5이며 항속거리는 3,900km에 이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약 36,741kg이고 공대공 미사일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 AIM-120 암람, 공대지 미사일 AGM-80SH, K-슬램ER, 타우러스 KEPD, 350K, 레이저 유도폭탄 GBU-28 벙커버스터 등 다양하고 강력한 무장을 탑재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임무와 중심타격, 전략타격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F-15K는 최대 11톤에 가까운 폭장 운용 능력을 자랑하는데요.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최대 폭격기인 B-29의 폭장 능력인 9톤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전폭기 F-15K가 과거의 대형 폭격기 B-29보다 많은 양의 폭장량을 탑재한다는 얘기이니 이것만으로도 F-15K가 얼마나 대단한 기체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F-15K의 성능 개량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를 최신형 AESA 레이더로 교체하고 조종석 디스플레이 기능 향상, 신형 전자전장비, EPAW-SS 등의 개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폭기라고 할 수 있는 기체는 F-15K가 유일한데요. F-15K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하이엔드 전투기로서 우리 영공의 수호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1일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영상입니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최근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밀도와 사거리가 증가한 방공 시스템, 예를 들어 패트리어트, 사드, 아이언돔, S-400 등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전투기 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ALBM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ALBM은 고속의 항공기에서 발사되므로 지상발사미사일보다 속도와 사거리가 훨씬 증가합니다.
또한 ALBM을 탑재한 항공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적 방공망이 예측하기 어렵고 발사 원점 추적이 쉽지 않아 목적 달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전술적 유연성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와 폭격기 모두 ALBM의 발사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전투기는 높은 발사 속도와 고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고각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폭격기는 속도가 전투기보다는 느리지만 더 무겁고 위력이 강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ALBM은 향후 군사작전과 방어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외에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LBM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과 마찬가지로 탄도궤적을 따라 비행하지만 공중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높은 속도와 고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ALBM은 GPS 유도나 관성 유도 시스템 등 정밀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ALBM은 다양한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핵탄두, 고폭탄, EMP, 탄두 등 다양한 유형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전술적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에서 발사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발사의 제약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발사 지역에 제한이 있지만 ALBM은 항공기에 탑재되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다양한 방향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와 영의한 또 하나의 장점은 발사 후 적의 방역을 피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인데요. 항공기에서 ALBM을 발사한 후 빠르게 이동하면 발사 원점을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적의 방역에서 생존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의 개념과 기술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1950년대 초기에 미국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등장하기 이전이라 핵무기 투발 수단으로 폭격기를 이용했는데 구소련의 방공망이 강화되자 폭격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핵투발 전략 폭격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폭격기에 탑재한 후 구소련의 대공방어망과 요격기의 범위 밖에서 발사하려는 목적에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초기 ALBM 개발을 위해 B-47 스트라토제트 폭격기에서 운용하기 위한 WS-199B 볼드 오리온, B-58 허슬러 폭격기에 탑재할 WS-199C 하이버고, B-52 폭격기와 영국 아브로 벌컨 폭격기에서 운용할 GAM-87 스카이볼트를 개발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1974년에 태평양 상공에서 C-5A 갤럭시 수송기에서 LGM-30 미니트맨 ICBM을 공중발사하는 실험을 진행했고 이 실험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실전 배치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공중에서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ICBM의 성능이 향상되고 SLBM까지 등장하면서 미국은 ALBM의 개발을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중국, 튀르키예, 인도 등 몇 개 나라에서 기존의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능력에 주목하고 ALBM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ALBM은 최근에 실전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도 ALBM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킨잘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미그-31에 킨잘을 탑재한 후 우크라이나 내 중요 군사시설과 방공망을 타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으로 ALBM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F-15, F-16 또는 F-35에 탑재해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떤 ALBM을 발사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개발한 록스, 블루스페로, 램페이지 등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ALBM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정확히는 ALBM이 아니라 우주발사 로켓의 공중발사 기술 연구입니다. 202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군의 의뢰를 받고 공중발사 연구를 시작해 지금은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주발사체의 공중발사 연구도 따지고 보면 ALBM과 거의 같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중력과 날씨, 발사 장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의 영공과 영해를 피해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상이나 해상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때는 연료 주입 같은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비해
공중발사는 이런 준비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항공기에 탑재돼 고고도에서 발사되므로 연료도 그만큼 적게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발사체 발사 기술과 미사일 발사 기술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사실상 ALBM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게 과연 ALBM이 필요한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필요합니다. 우선 KF-21의 개발로 인해 항공무장 탑재를 위한 기체 개조가 용이해졌습니다. 이는 ALBM 개발에 필요한 기술 기반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ALBM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하지만 KF-21이라는 공중발사 플랫폼이 있으니 선행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탐색 단계를 거쳐 체계 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미사일 강국이라는 것도 큰 이점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현무투 탄도미사일이나 전술지대지유도 무기 KTGM을 활용하면 개발 비용과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리 이스칸데르 미사일 기술을 토대로 개발된 것과 유사한 방식인데요. 다시 말해 ALBM 기술을 확보하면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덩달아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운용에 제약이 있는 것도 ALBM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에 대한 주민들의 이전 요구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축소가 지속되고 있는 터라 ALBM을 공군기지에 보관했다가 작전시 전투기에 장착하여 발사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개발이 한참 진행되다가 사장된 무기였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시대가 변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이유도 있고 어느 정도 여건도 갖추고 있으니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